가성비 선박대입니다, 여러분. 가성비. 작고 가볍고 튼튼합니다. 테이블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이 삼각대인데요. 이 삼각대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아요.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5.6달러, 네, 이 정도를 내고 구매를 했는데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2,000원? 네, 뭐 이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은데, 생각보다 제품이 작고 견고하고 만듦새가 훌륭합니다. 간단하게 한번 뜯어볼게요. 포장을 이렇게 열게 되면 파우치가 있고,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네요. 이렇게 살짝 두고. 자, 제품을 뜯으시면 이 뭐 간단한 사용 설명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. 자, 이 본 제품인데, 이 제품이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삼각대 구조와 100%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보통 이런 식으로 다리를 뽑아서 쓰시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똑같은 구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일반 삼각대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흔히 쓰시던 삼각대처럼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. 각도 조절. 이렇게 각도를 원하는 앵글로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. 3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고, 센터 컬럼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여기 하단에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고리도 달려 있습니다. 굉장히 견고합니다. 오래 검색해보고 고민해서 주문한 보람이 있네요. 이런 부분도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잘 돌아갑니다. 이 볼헤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기름칠을 해주면 좀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, 풀면 돌아가고 잠그면 정확하게 잠깁니다. 흔들리진 않아요. 4만원 초반이라는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만원 초반에 가성비가 훌륭한 삼각대다. 센터 컬럼도 이렇게 풀어서 올리시면 이 정도는 올라오고요. 다리도 이렇게 푸시면 한 이 정도 사이즈? 대략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이 정도 사이즈예요.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삼각대의 구조와 100%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100%. 이 하단 부분은 스파이크는 아니고 그냥 일반 고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.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힘을 줘서 이렇게 눌러보는데 안 들어가요, 안 들어가. 다리가 뭐 갑자기 쏙 들어간다,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. 볼헤드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,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다른 볼헤드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 볼헤드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삼각대와 100%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. 완전 초미니 촉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품이 뭐 마감이 별로다, 딸린다, 그런 건 전혀 없고, 단지 흠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스폰지가 싼마이예요. 스폰지는 기대하지 말자.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일반 삼각대와 거의 비슷한 마감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 볼헤드의 하단에는 사이즈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지금 걸려있네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4분의 1인치가 걸려있고, 볼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치스 큰 나사 홀로 되어 있어요. 이것보다 한치스 큽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변환해주는 업링이라고 그러나요? 제품을 써서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, 뭐 어떤 볼헤드여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단단하게 고정했습니다.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, 이 제품. 작고 가볍고 튼튼합니다. 가성비 삼각대입니다, 여러분. 가성비. 여러분들 흔히 들고 다니시는 방법으로.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딱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가 됩니다. 대박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간단하게, 가볍게, 그리고 튼튼하게. 가성비 삼각대. 엔도어 테이블탑 미니 삼각대였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